오는 26일 천안에서 일봉산 민간특례 개발 사업을 놓고 주민 찬반 투표가 실시됩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놓고 벌어지는 전국 최초의 주민 투표라 관심이 집중되는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반대편은 투표 포기를 독려하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 일봉산 인근 대로변에 오는 26일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유세 차량까지 등장했습니다. 특례개발 반대 시민단체들은 이번 투표를 착한 투표로 규정하고 신방동 등 동남구 투표 실시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일부터 이틀간의 사전투표부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입니다.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가 일봉산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사전투표에서 20% 이상 저는 사전투표 가능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로 토지 소유주들로 이루어진 특례사업 찬성단체들은 이번 투표를 나쁜 투표로 단정하고 투표 불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로 특례사업이 좌초되면 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비를 천안시가 부담해야 하고 일몰제로 공원 규제가 풀리면서 난개발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출입이 통제가 되고 극심한 난개발이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천안시의 혈세만 낭비하는 이번 주민투표가 좀 나쁜 투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투표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찬반 양측이 투표율에 집착하는 이유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만 투표함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대상 지역인 동남구 오계동의 투표율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50.3%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선거마저도 무관심 층이 많은 지역에서 법정 공휴일이 아닌 날에 실시되는 주민투표 참여율은 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최초 주민투표가 저조한 투표율로 투표함 개봉조차 못할 경우 민심을 확인조차 못하는 주민투표법 조항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TJEB 김진석입니다.